the forest. 어우, 야, 바로 왜 그러세요? 처음으로 동대문 왔는데. 뭐라고? 저 항상 버스킹을 한강에서 했잖아요. 한강에서 했지. 한강 자주 했는데 이번에 네. 쇼핑몰 광장에서 버스킹을. 거기 TTP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패션 1번가, 어? 동대문. 저희가 말이죠, 이제 날도 풀리고 해갖고, 요 때가 딱입니다. 어디 버스킹 장소 어디가 좋은지 좀 올려주시고 하면 그걸 갈게요. 진짜 약속 지키는 거 맞죠? 예. 네. 그리고 처음에, 저번에 이제 구독 좀 눌러달라고 했더니 좀 느렸거든요. 여러분, 계속 눌러주세요. 예. 네. 제발요. 먹고 살아야죠. 예. 네. 안녕? 밥 먹었어요? 여기서 뭐 재밌는 거 하는데. 밥 좀 이따 먹고 이거 보고 먹을래요? 아이고, 조심하십시오. 예. 시간 남으신 분들은 여기 밑으로 좀 내려와서 같이 좀 보세요. 요거 콘텐츠. 촬영할 건데 구경하다가요. 구경하다가, 예, 구경하다가요. 알았죠? 둘. 네, 안녕하세요. 혹시 뭐 저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다들? 네. 공지 보고 왔다. 구독했어요. 좋다. 어유 좋아. 난 구독했다 손 들어보세요. 야, 괜찮네. 제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객행위를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늘질 않아요. 이거 한번 쳐가지고 구독 좀 박아주는 센스. 핸드폰 좀 꺼내봐. 의리로 한번. 구독 좀 딱 눌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다. 아, 이게 말을 하니까 역시 사람이 몰립니다. 야. 갑니다. 현대시티 아울렛 동대문점에서 함께하는 전부! 우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몸 풀고 어깨춤 한 번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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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하러 온 사람도 자, 모두 모두 신나게 즐기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들을 그러면 문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게 홍대 그리고 한강을 가봤는데 동대문은 또 처음이에요. 동대문 나와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특별한 거 없어요. 이제 노래를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행운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해볼 사람은 누굽니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나와보세요. 예, 일단은 어우, 건장합니다. 저는 31살이고 유도 선수 이후에 트로트 가수를 꿈꾸고 있는 두각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만약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두각이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아, 예명으로 쓰겠다. 아, 유도 선수를 하시다가 이제 트로트 가수 전향을 부상을 당했군요. 아닙니다. 그 제가 시합을 나가면은 그 시합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레모니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 승부욕이 없고 무조건 세레모니 할 수 있는 무대로 가야겠다. 무대로 가야죠. 생각해서 사랑받고 싶어. 어떤 노래? 진성 선생님의 가지마! 가지마!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데 요 어머님들 반응 보면 알거든요? 아니 못 도망가게 그냥 가지마! 붙들어 놓겠습니다. 신인 가수 두각씨의 가지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제이! 가지마! 잡는 청춘 이름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기. 아, 감사합니다. 야, 반응 봐봐. 뒤에 어머님 좋으셔가지고 그냥. 어머님 어때? 노래 잘해요? 노래 기가 막힌데 미래 트로트 가수로서의 삶을 또 응원하고 두 번째 도전하신 분을 찾고 있으니까 계속 손들 거지 내가 얘기할 때마다. 오케이, 막 빨리 와, 빨리 빨리 하고 갑시다. 일단 본인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서울에 사는 청년입니다. 청년이고 혹시 이분을 저희 채널에서 봤다 하는 분 있어요 혹시? 아니 꽤 있잖아. 한강 버스킹 할 때 요번에 최근 영상인데 그렇죠? 사실 좀 같이 온 일행이 사촌 형인데. 아, 형님. 예. 저분이 노래를 하고 싶어 해갖고. 그럼 나와보세요. 예, 본인이 네. 부를 거면. 예. 자, 본인 소개. 저는 미국 네. 라스베가스에서 온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오셨어요 갑자기? 이거 하려고 왔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생 나가는 거 보니까 나도 좀 나가고 싶다 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이 친구도 나왔는데 네. 제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라스베가스 장점 한 번도 못 가봐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오세요 진짜로. 한번 오세요. 뭐 네 거예요? 나한테 그냥 오래 가면 돼요 그냥? 본인 노래 어떤 노래 부르실래요? 전상근의 사랑은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남아. 전상근도 진짜 어려운데. 사랑은 지날수록 더 시간을 떠나볼수록 다시 깨닫게 해줘서 아름다웠던 우리가 그리운데
야, 일단 이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름 써보고 사실 확실한 거는 하천 동생보다 노래 실력이 나은 것 같아. 확실해요. 라스베가스에서 우리 요한 씨가 오셨고 저희 공지 날린 게 있어요. 게스트 힌트 해가지고 뭐 OST 했는데 난 OST 기억 남는 노래를 한번 해주고 싶다. 있는 사람. 오, 야, 감사. 일단 보실게. 일단 본인이 준비한 OST는 뭐예요? 제목이 OST라고 해서 딱 떠올랐는데 레베카의 신이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들으시면 아... 또 기억나셔서 아마 집에서 들으실 거예요. 일단 형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 손 들었거든요. 오늘부로 많이 해. 여러분의 반응이 갑자기 함성으로 바뀌면서 형님이 이제 신이 되는 그런 상상을 잠깐 해봅니다. 무대 잘 꾸며주시고. 네? 신이요. 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아, 간다. 뭐야? 뭐야 이거? 우와! 이런 웅장한 뭐야 이거? 이성을 잃었나 뭘까? 내 안의 분노와 공포, 내 자신을 혐오해. 어린 시절의 파도는 내게 포근한 자장가였지. 날 품었던 바다여, 허나 이젠 학고의 노래가 내게 악령의 저주가 다. 길게 내가 맨던 뒤로 돌아온 이유, 난 더 강해져야 해. 검은 밤에 우리가 찾던 사람이에요. 아, 당신이 신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나오신 분 중에 무대 장악력과 이 호소력, 스킬과 실력까지 가장 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뮤지컬 OST 뭐 드라마든 영화든 뭐든 상관없는데 그 추억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 장면이, 그 노래들이, 그죠? 생각나는 명대사와 뭐 OST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드라마 폴리스. 그 형님도 저 약간 제 세대잖아요, 그죠? 난 결코 쓰러지거나, 이거 나오고. 이 OST라는 게 참 그런 추억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마가 있었죠. 버글로리. 거기서 저는 잊질 못해요. 멋지다 현진아. 명장면이었어.
더글로리 OST 더 위스퍼 포레스트의 주인공 가수 수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게 뭐 사실 그 드라마에 또 기억이 떠오르면서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죠. 초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좋은 노래를 참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네, 바로 넘치셨을 것 같아요. 아마 Sometime 거기까지만 기억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면 아 끝났구나 이거니까. 자 이거 OST를 많이 하셨는데 더글로리 OST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됐는지 그쪽 얘네 팀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먼저 왔고 네, 예. 참여하게 됐는데 네. 조금 특이한 점이 이제 보통 드라마 OST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봤거든요. 이런 드라마다 되게 보안에 이게 산엄했어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 아예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고 네, 그래서 딱 아는 게 이 노래랑 주인공이 송혜교 씨다. 그 두 가지 정보만 알려주고 너무 보통 하시던 작품이랑 다르니까 네. 저도 상상을 하면서 좀 불렀는데 그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수란 씨가 사실 그 OST 굉장히 강자입니다. 부정석 공효진 씨가 나온 질투의 화신부터 힘센 여자 도봉순 그 남자의 기억법 내일 등 무려 OST 곡으로 20곡이 넘는 곡들을 불러주셨는데 짧게 짧게로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드라마 그 질투의 화신 스텝스텝이라는 곡인데 아 스텝스텝 Look in my eyes Can you see my heartbeat Swelling everywhere I go Look in my eyes I will be next to you You let me be on the line Step step 뭐 이런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 여기서 딱 첫 소절 나가는데 저기서 웅성웅성 막 되는 거예요. 이게 OST 참 이래서 좋은 거 같아요. 그 장면까지 또 기억이 나니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수란 씨를 기억을 하는 곡은 이 곡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취하면 이 곡이 정말 대표곡인데 네. 그 곡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아 네. 지금 가능합니까? 네 또 들려드려야죠. 네. 좋습니다. 수란 씨 오늘 취하면 정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부분 있으면 같이 불러주세요. 알지 못할 걸 아주 달콤이 맴돌아 안달콤한 줄 모를 걸 살 애매이고 있어 그냥 어지러운가 봐요 잠이 든 그댄 아무 말도 말아요 이미 익숙해진 우리 위로 살 참을 수 없어 Have a feel so sweet 어색했던 우리 전 와인처럼 쓰고 아프지만 두 눈에 가득 담아 흐르는 대로 나 보내줄게 난 너의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냥 음원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 대단하십니다 예 자 이제 수란 씨에게 해주세요 시간을 해보도록 할 텐데 수란 씨 이 노래 좀 불러줄 수 있어요 하면 아는 곡이면 당연히 불러주실 거고 자 같이 추억을 만들어 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저기 이렇게 나와보세요 여자친구랑 같이 온 것 같죠 그죠?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 신경 안 쓰는구나 자 본인 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이용현이라고 합니다. 아, 대학생. 네. 대학생. 어떤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나왔나요? 동생이 수란 가수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손을 못 들고 계속 이러고 있길래 제가 대신해준 거예요? 네, 좀 하고 싶어서 더 듣고 싶은 노래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오빠부터 그럼 오빠 얘기해볼게요. 뭔데요? 그 남자의 기억법에 네. 네, 두 사람 리메이크하신 게 가물가물한데 그 성시경 씨의 두 사람 리메이크를 네. 옛날에 네. 했었거든요. 네. 한 소절만 해주셔도 됩니다. 예, 어차피 예, 추억이니까. 뭐,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여기 있는데. 이야. 야, 근데 둘이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가 딱 자꾸 내 쪽으로 오니까 너랑 나랑 결혼하는 줄 알았잖아. 아니, 동생 혹시 뭐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동생 빨리 나와 지금. 그러면 수란 씨 너무 팬이라고 하니까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네. 동생 이지영입니다. 아, 왜 이렇게 수줍어해 와서 수란 씨 저 팬이라고 또 인사하고 하면 되지. 수란 씨에게 부탁할 거 뭐가 있어요? 저 지금 다른 공부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네. 있는데 신내라는 영상 갖고 싶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빠가 카메라 감독이 돼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다른 관계도 도전하나 봐요. 우리 예쁜 지영아, 넌 항상 최고야. 항상 자신감 갖고 어떤 일이든지 그냥 용기 있게 잘 해나가길 바라고 마음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화이팅! 지영아 잘해. 지영이 화이팅. 지영이 잘할 거야. 카메라 껐네. 아, 젠장. 지영이 화이팅. 자, 우리 그 수란 씨께서 또 한 곡을 준비해 주셨다고.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입니까?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OST 가져왔어요. 스타일즈 번의 쉘로우라는 곡 들려드리려고요. 쉘로우 수란 씨 버전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기가 막히네요 보컬이. 에이, 실제로 들으니까 사실 뒤에서 듣기보다 좀 앞에 가서 앉아서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한데 이게 꼭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우리 수란 씨가 오늘 저 행운의 주인공 선물 받으실 분을 뽑아줘야 돼요.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 누구실지 돌려주세요. 갑니다. 자 과연 오늘 행운의 주인공 누구실지. 자 과연 갑니다. 오 뭐야 두각시입니다. 나오세요. 아 트로트 가수를 꿈꾸고 있는 아까 노래하신 예. 축하드립니다. 두각시에게는 와 헤드셋을 선물 드립니다. 아 메이커요 메이커 알죠? 자 오늘 수아씨 어떻게 오셨는지 네, 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저 사실 그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처음 해봐가지고 아 네네네 네 되게 좀 오히려 더 많이 긴장했거든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노래자랑 화이팅. 네 버스킹도 좀 자주 해주시고 네 자 저희가 전부라고 외치면 노래자랑 같이 외쳐주면서 우리 자리 끝내도록 할게요. 수란 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각 씨 축하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부 노래자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